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일기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네, 오늘은 90년생이 온다.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임홍택이라는 분이 쓰셨고요. 출판사는 웨일북에서 나왔습니다. 출간일은 2018년 11월 16일에 출간이 되었고 가격은 14,000원입니다. 네, 총 페이지 수는 336쪽입니다. 간단함, 병맛, 솔직함으로 기업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뭐 이런 부제가 달려있는데요. 이 책은 굉장히 베스트셀러이기도 하고 화제작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책의 저자를 먼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책의 저자는 이제 1982년에 태어난 80년대생입니다. 그래서 2007년에 CJ그룹에 입사해서 CJ인재원 신입사원 교육을 받았고 뭐 소비자팀에도 있다가 뭐 카이스트에서 뭐 석사도 따고 현재는 브랜드 매니저로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책에 이제 저자가 이런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이제 신입사원들 이제 받으니까 신입사원들이 이제 90년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을 뭔가 만나면서 자주 접하면서 뭔가 이들만의 뭔가 문화, 특징 뭐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이들만의 고유한 특징이 있다. 이래서 이제 책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제 브런치라는 이제 글쓰기 플랫폼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또 이제 브런치 북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그 매달 이제 뭔가 약간 좋은 글들을 뽑는 뭔가 백일장 같은 게 있어요. 거기서 이제 은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그 당시 이제 브런치의 제목은 99공무원 세대였는데 이제 책의 제목이 바뀌어서 90년생이 온다라고 이제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이 책의 뭐랄까요 그 이 책과 저의 뭔가 연결고리는 뭐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일단은 같은 이제 브런치에서 활동하시는 분이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책의 그 디자인을 하신 분이 제 책을 이제 디자인하셨습니다. 토익 공부보다 돈 공부라는 제 책을 디자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이 책은 굉장히 잘 쓰여진 책입니다. 저도 이제 읽으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굉장히 뭔가 인상 깊었고 굉장히 치밀하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쓰여졌다는 걸 저는 이제 읽으면서 느낄 수 있었고 과연 이제 많이 팔릴만 하다 베스트셀러에 오를 만한 책이었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읽기도 굉장히 좋았고 재미있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의 일단은 내용을 제가 몇 가지 소개해 드릴 건데요. 오늘 네 가지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멈춰버린 에스컬레이터. 두 번째, 수입보다는 안정성. 세 번째, 과거보다 나빠진 공무원 연금의 혜택. 네 번째, 주문형 인재를 길러내는 학교. 이 네 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이지 22쪽입니다. 멈춰버린 에스컬레이터.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자동으로 움직이던 에스컬레이터의 전기 공급은 끊겼고 졸지에 멈춰버린 에스컬레이터에 남게 된 자들은 이제 자기의 힘으로 종착지까지 올라가야 했다. 이제 그들이 올라서 있는 곳은 에스컬레이터가 아니다. 언제든 깨질 수 있는 난간 없는 유리 계단이다. 오늘도 이러한 직업 세상에 있는 많은 수의 사람들이 구멍으로 빠지고 옆으로 밀려나서 떨어진다. 두렵다. 하지만 방법은 없다. 위만 보고 더 힘차게 달려 올라가는 방법뿐이다.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경제적 상황이 1997년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마치 에스컬레이터 같았다는 거예요. 에스컬레이터는 어떻죠? 에스컬레이터는 내가 한번 올라타면은 뭐 가만히 있으면 끝까지 올라갈 수 있었잖아요. 과거에 이제 기업 분위기는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회사에 입사를 하면은 신입사원부터 뭐 이제 뭐 임원까지 뭐 끊임없이 그냥 다니기만 하면 자동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가능했던 이유가 뭐죠? 뭐 경제 성장이 굉장히 높았으니 잘 됐으니까 그렇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아버지 세대 때 신입사원을 입사를 하면은 내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기업도 계속 성장을 했습니다. 기업이 성장하다 보니까 뭐 사업부도 한 개였던 게뭐세 개가 생기고 다섯 개가 생기고 그랬겠죠. 사업부가 한 개에서 세 개로 늘어나면은 부장 자리도 세 개가 늘어나고 뭐 다섯 개로 늘어나면 다섯 개로 또 늘어나겠죠. 그만큼 내가 이제 부장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부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또 회사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뭐 자회사도 많이 만들게 되고 뭐 계열사도 많이 만들게 됐어요. 계열사, 자회사를 많이 만드니까 자연스럽게 사장 자리도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내가 그 부장이 되면은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뭐 계열사 사장이나 자회사 사장으로 자연스럽게 갈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졌던 거죠. 근데 1997년을 기점으로 이때 우리나라에 굉장히 그 경제적 충격이 왔죠. 그러다 보니까 회사들이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뭐 신입사원도 많고 나랑 같이 입사를 한 동기들도 많은데 뭐 내가 갈수 있는 자리가 이제 사라진 거예요. 왜냐면 자회사들이 망했고 계열사들이 망했고 사업부들이 축소가 되면서 뭐 임원 자리, 사장 자리가 늘기는커녕 줄어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사장 자리에 앉을 수 있고 또 누군가는 앉을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그거를 이제 에스컬레이터가 아니라 이제 유리 계단이라고 표현했어요. 언제든 깨질 수 있는 난간 없는 유리 계단. 그러니까 회사가 망할 수도 있고 그럼 계단이 깨지는 거죠. 그다음에 또 떨어질 수 있어요. 회사가 망하지 않더라도 내가 그 자리에 앉는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계단 아래로 떨어질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뭔가 환경이 변했다는 거예요. 환경이 변하다 보니까 이제 뭐그 계단을 오르는 사람들이 뭔가 다른 선택을 이제 해야 되는데 마땅히 그들이 생각했을 때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할수 있는 거는 그저 그냥 위만 바라보고 더 힘차게 달려 올라가는 방법밖에, 남들보다 더 빨리, 남들보다 먼저 올라가는 것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대가 이렇게 변했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27쪽입니다. 공기업과 공무원의 올인하는 이유. 90년생들은 이렇게 80년대생들이 수시로 진행되는 구조조정의 공포에 떠는 모습을 보았다. 이럴 때 과연 어떤 선택이 가장 합리적일까? 아마도 상시 구조조정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고 향후의 불확실성을 최대한 피할 수 있는, 즉 인생의 기회비용을 최소화하는 선택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연공 서열과 정년이 보장되는 공기업 혹은 공무원에 올인하는 일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뭐 90년생들 그렇게 97년 이후에 바뀐 경제적 상황, 경쟁 상황 속에서 뭐 진짜 뭐갈수 정해진 게 아무도 없고 굉장히 불확실성을 이제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80년생들이 그런 직격탄을 맞은 거죠. 97년 이후에 취업을 하는 세대들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시로 구조조정 당하고 뭐 수시로 권고사직, 명예퇴직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90년생들이 다 보고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90년생들은 와, 구조조정이 이제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는구나. 아, 세상이 이렇게 불안하구나. 이렇게 이제 느끼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선택할 수 있는 게 이제 공기업, 공무원, 이렇게 정년이 보장되는 직장, 아주 양질의 튼튼한 밥그릇을 가진 그런 직장을 선택하는 것밖에 선택지가 없게 된 거라는 거예요. 왜? 아무리 좋은 직장 가면 뭐예요? 내가 언제까지 다닐 수 있는지가 모르는데. 그래서 이제 90년생들은 공무원 공기업에 올인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불확실성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 근데 뭐 90년생뿐만 아니라 80년생도 마찬가지죠. 뭐 시대가 그렇게 바뀐 거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공무원 열풍이 부는 이유, 공기업 열풍이 부는 이유는 이런 97년을 기점으로 달라진 경제 환경, 경제 상황 때문에 그것을 다 보고 자란 90년생들이 할 수 있는 선택지가 현실적으로 뭐 그들이 뭔가 위험을 싫어하고 뭐 모험을 깊이 해서가 아니라 사회적인 현실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페이지 28쪽입니다. 수입보다는 안정성. 5년 전인 2012년 청소년 가치관 조사에서 안정성을 1순위로 꼽은 청소년은 중고등학생은 5.5%에 불과했는데 2017년 조사에서는 13.6%로 증가했다. 반면 경제적 수입을 1순위로 꼽은 청소년은 2012년 조사에서 14%였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9.8%까지 떨어졌다. 월급이 많고 적음은 그다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월급을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 아닌가요? 대기업을 다니는 선배들이 굵지 않더라도 길게 다니는 게 꿈이라고 말하는 것을 정말 많이 봤어요. 어차피 사기업을 가서 불안에 떠느니 굵진 않지만 길게 벌 수 있는 공무원의 길을 택하겠어요. 2년째 구급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는 김모씨, 1992년생. 그리고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2012년에 청소년의 가치관을 조사했을 때는 안정성을 가장 최우선으로 꼽은 청소년들은 5.5%에 불과했는데 그 뒤로부터 5년 뒤에 2017년 조사에서는 13.6%로 거의 두 배, 거의 세 배에 육박하는 그런 이제 증가를 보인 거죠. 반면에 경제적 수입을 1순위로 꼽은 청소년은 2012년 조사에서는 14%였는데 이번 2017년 조사에서는 9.8%까지 하락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청소년들이 인식이 달라진 거죠. 그들이 보고 자란 게 다르니까. 그들은 봐온 거예요. 그들은 아무리 좋은 기업을 가더라도 언제든지 수시로 구조조정을 하는 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이런 가치관의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1992년생을 이제 인터뷰했는데 이렇게 얘기한 거죠. 월급이 많고 적음은 그다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월급을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건 아닌가요? 대기업을 다니는 선배들이 굵지 않더라도 길게 다니는 게 꿈이라고 말하는 것을 정말 많이 봤어요. 어차피 사기업을 가서 불안에 떠느니 굵진 않지만 길게 벌 수 있는 공무원의 길을 택하겠어요. 90년생들은 보고 자란 거예요. 이게 선배들, 80년생들 보니까 뭐 취업했다고는 하는데 기업에 다니는 모습이 별로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도 않고 그들에게 뭐 이야기를 듣고 물어보니까 내가 이 기업을 언제까지 다닐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계속 보게 된 거예요. 보니까 당연히 내가 뭐 대기업을 가도 나도 저렇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 그러면은 저렇게 하느니 처음부터 그냥 정년이 보장되는 뭐 공기업, 공무원 이런 길을 가는 게 낫겠다 라는 판단을 이제 하게 된 거죠. 네, 페이지 30쪽입니다. 과거보다 나빠진 공무원 연금의 혜택. 지금까지 공시족들이 공무원을 안정적으로 바라봤던 이유 중 하나는 공무원 연금이었다. 물론 국민연금보다 먼저 잔고가 바닥났고 세금으로 그 부족분을 메우고 있긴 하지만 말이다. 그래서 정부가 바뀔 때마다 추진만 되던 공무원 연금 개혁은 2016년 마침내 시행되어 공무원 보험료율은 14%에서 본인 부담금 7%에서 18%로 본인 부담금 9%로 인상되었고 지급률은 1.9%에서 1.7%로 인하되었다. 이는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9%, 본인 부담 4.5%, 지급률 1.0%와 비교해 볼 때
수익률에서는 국민연금보다도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연금은 소득 재분배 요소가 없었으나 2016년부터 바뀐 공무원연금은 소득 재분배 요소가 있다. 하지만 앞선 김모 씨의 인터뷰 내용과 같이 지금의 많은 공시족들이 이 문제로 인하여 공무원을 향한 길을 포기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 네. 우리가 이제 공무원의 가장 큰 장점을 두 가지 정도로 꼽죠. 하나는 정년보장, 두 번째는 연금. 이 두 가지를 보는데 2016년에 공무원연금이 개혁이 됩니다. 이 2016년 이전에는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훨씬 좋았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이점이 많았던 게 사실이었어요. 근데 공무원 개혁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냐면은 공무원연금의 근본적인 개혁의 이유는 적자가 나니까 그렇죠. 적자가 나니까 더 많이 걷어서 너네들이 가져가는 걸 충분히 보장해 주려고 했었죠. 근데 어떻게 됐죠? 기존에 갖고 있던 기존에 그런 공무원 연금을 보장받던 공무원들이 반발이 심했죠. 왜냐면 더 많이 내야 되니까 받는 돈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는데 더 많이 내라고 하니까 당연히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반발이 심하니까 정부에서도 원하는 대로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개혁을 그러니까 절충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절충이 됐냐.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기존의 공무원들은 그냥 그대로 가고 새롭게 임용된 공무원들부터 새로운 연금 제도를 적용한다라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합의가 됐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공무원들은 반대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피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이제 공무원들이 많은 부담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2016년 이후로 이제 공무원이 된 사람들은 사실적으로 이게 공무원 연금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큰 혜택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국민연금보다도 수익률이 낮게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일반인이 보기에는 공무원연금 되게 많이 받는 게 되게 좋은 거 아니야? 너 65세까지 일하면은 그들은 공무원연금에서 생각보다 많은 너가 생활할 만한 그 정도 금액이 충분히 나오잖아 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은 약간 좀 오해가 있는 게 그들은 많이 낸 거예요. 많이 내서 지급률이 받는 금액이 높은 것 뿐이지 뭐 공무원연금 자체가 수익률만 비교해 봤을 때는 2016년 이후로 그렇게 크게 메리트가 없다 아니 오히려 수익률은 더 낮다 라는 걸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고 가야 됩니다. 공무원에 대한 막연한 환상, 공무원연금에 대한 막연한 환상을 좀 걷어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무원연금이 크게 메리트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인기, 공무원에 대한 열망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앞서도 뭐 설명을 드렸지만 그들이 공무원을 선택한 이유는 이제 연금을 이제 많이 받을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공무원만큼 그렇게 내가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다닐 수 있는 직장이 없는 거예요. 뭐 대기업 가면 면목 많이 받고 좋을 수 있죠. 근데 뭐 오래 다닐 수 있어요? 40대만 돼도 벌써 정년퇴직 얘기가 나오는 게 현실인데. 그렇기 때문에 연금이 개혁됐더라도 여전히 많은 90년생들은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선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가치관이 수익보다는 안정성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네, 페이지 32쪽입니다. 주문형 인재를 길러내는 학교. 이러한 조급함은 학교로 전달됐다. 예를 들어 반도체 학과처럼 몇몇 대학에 설치된 주문형 학과의 경우 기업은 자신들이 원하는 상품을 학교에 구체적으로 주문하고 학교는 그에 부응하여 맞춤형 인재를 생산한다. 조급해진 학교는 학생에게 더 이상 준비와 실험과 미래의 모색 따위를 허락하지 않는다. 성마른 자본과 기업은 노동 현장에 투여할 수 있는 즉시 전력을 원한다. 그러니 학교에 맞춤형 인재를 주문하고 이러한 주문이 성에 안 차면 경력직 직원을 채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조급함이 전해진 현실 앞에서 대학이 일개 취업 학원으로 전락했다라는 말은 이미 그 설득력이 약해진 지 오래다. 이제 더 이상 대학이라는 게 뭐 취업을 준비하는 그런 교육기관, 이런 비판이 무색할 정도로 이미 완전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우리가 이제 보통 대학을 막 졸업할 때 뭐 취업을 준비하는 학교다, 정말 지성에 뭔가 정당이 맞느냐, 뭐 진리를 추구하는 집단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비판을 많이 하잖아요. 이미 그런 비판도 되게 식상하다는 거예요. 이미 대학 교육의 현장은 어떻냐면은 기업에서 너네 이런 인재 키워줘, 그럼 우리가 채용할게, 이런 식으로 이제 주문을 아예 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아예 기업과 학교와 같이 커리큘럼을 짭니다. 그래서 삼성에서 그 실무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을 뭔가 파견해서 그 교육 과정에 참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즉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낼 수 있도록 대학과 뭔가 협약을 맺어가지고 그렇게 커리큘럼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도 해요. 삼성에서는 이제 그 과정을 듣는 학생들에게 전액 장학금 뭐 이런 걸 주고, 또 이제 기업의 채용 보장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하고, 또 대학 입장에서는 굉장히 취업률이 중요한 시대인데 삼성에서 그렇게 뭐 장학금도 주고 채용도 해준다니까 뭐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학교와 기업이 짝짝꿍이 잘 맞아가지고 그런 뭐 학과 그런 커리큘럼 개선을 막 하는 거죠. 이게 마치 이제 주문형 인재를 아예 길러내는 학교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너네 A라는 사람 키워줘, 너네 B라는 사람, 너네 C라는 사람, 그래 커리큘럼 맞춰서 키워줘, 그럼 우리가 기업들이 채용해줄게. 더 이상 뭐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뭔가 커리큘럼을 짜고 뭔가 우리 학교의 철학을 입혀가지고 뭔가 학생들을 배출한 게 아니라 이제 아이가 기업의 입맛대로, 기업이 마치 하청업체 혹은 협력업체한테 오더 넣듯이 너네 이러이러한 거 해서 제품 갖다줘, 이런 느낌으로 마치 이제 대학에 뭐 개입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문형 인재를 길러낸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책의 저자는. 정말 심각한 거죠. 사실은 이게 더 이상 뭔가 취업이 워낙 힘든 시대가 되었고, 뭔가 돈이 정말 점점 중요한 시대가 되다 보니까 아예 뭔가 대학의 진학 자체가 취업이 목표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은 기업이 정말 점점 이 교육의 현장에 침투하고 교육 커리큘럼에 개입하고 점점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길러내게 된 거죠. 네, 90년생이 온다. 간단함, 병맛, 솔직함으로 기업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굉장히 뭔가 좀 깊이가 있으면서도 굉장히 좀 다소 지루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그 날카로움 때문에 그 지루함이 좀 느껴지지 않는 이런 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치밀하게 쓰여진 책이다 라는 말씀드리고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는 1일 1성장 성장하는 책을 길치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이러한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